Hello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I'm Kyung Kim.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은입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우리 즐거운 또 영어 패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자, 오늘의 패턴입니다. 오늘은 it is time to 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It is time to. Time이 뭐죠? 그래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is time to 다음에 뭐뭐 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붙여주면요. It is time to 뭐뭐 하다. It is time to 뭐뭐 하다. 그러면 뭐뭐 할 시간이에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It is time to를 이용한 그런 표현들을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expression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t is time to go to bed now. It is time to 라는 아까 그 뼈대 기억나시죠? 이런 기본 패턴에다가요. 뭐를 붙였냐면은 go to bed 라는 표현을 붙였네요. go는 가다라는 거죠. go to bed. 침대에 가다, 즉 잠자리에 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It is time to go to bed now.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It is time to go to bed now. It is time to go to bed now. 두 번째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It is time to eat dinner. 자, it is time to 라는 뭐뭐할 시간이에요 표현 다음에 eat 하면 먹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It is time to eat dinner. 자,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It is time to eat dinner. It is time to eat dinner. Good job. 좋습니다. 세 번째 표현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길이가 길어졌는데요. It is time to leave for the station. Leave for 하면 어디 어디를 향해 가다, 떠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So leave for the station. 역으로 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t is time to 하고 이거를 붙여버리면은요. 조합을 해봅시다. It is time to leave for the station. 역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겠죠? 따라 읽어보세요. It is time to leave for the station. 한 번 더요. It is time to leave for the station. 자, 여러분 네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It is time to stop the class. Stop이라는 표현은 멈추다, 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It is time to 옆에 stop을 붙이면은요, 또한 the class까지 해서 수업을 마칠 시간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수업을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따라 읽어봅니다. It is time to stop the class. 한 번 더요. It is time to stop the class.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s time to start to play basketball. 자, 여러분 start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It is time to 옆에 시작하다 붙여서 시작할 시간이에요를 만들었네요. 뭘 시작하는데요? 농구를 할. 그래서 농구를 할 to play basketball. 자, 그러면 It is time to start to play basketball. 따라 읽어보세요. It is time to start to play basketball. 한 번 더요. It is time to start to play basketball. Good job!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표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패턴 프랙티스 시간입니다. 아까 배웠던 문장들 다섯 개를 가지고요. 우리가 활용을 해서 또 멋진 영어 문장들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다시 리뷰할게요. 첫 번째였습니다. It is time to go to bed now. Go to bed 하면 잠자리에 들다 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거를 오늘의 패턴인 It is time to 하고 붙여서요. 지금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는 It is time to go to bed now. 이거였습니다. 자, 1번 문장을 봐주세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한번 만들어보죠. 일어날 시간이에요. 오케이. Keywords를 보세요. Get up 이라는 표현. 이건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ow 하면은 지금이죠. 자,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여러분 완성을 해보세요.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쓴 거 시작. It is time to get up now. Good job.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다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날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It is time to get up now. It is time to get up now. Very good.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It is time to eat dinner. It is time to 옆에다가 저녁을 먹다 eat dinner를 붙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에요. It is time to eat dinner. 두 번째 문제 한번 우리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쉬는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Look at the keywords. 첫 번째 거는 take라는 뜻입니다. take 동사는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break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break은 명사로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의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2번 문장 딱 보고 채울 수 있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쉬는 시간이에요. 시작. It is time to take a break. It is time to take a break.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take가 옆에 붙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tak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a break이라는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이런 단어와 같이 어울려서 이게 하나의 통째로 된 표현이에요. 휴식을 취하다, 쉬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Take a break. 좋아요. 또요. Take a break. 오케이. 그래서 쉬다와 it is time to를 붙이면 쉬는 시간이에요가 나오게 되겠죠. 완성된 문장 따라 읽어봅니다. It is time to take a break. 한 번 더요. It is time to take a break. 오케이. 여러분 오늘의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세 번째는요. It is time to leave for the station. 역으로 떠날 시간이에요 라는 문장이었죠? Okay. It is time to leave for the station.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만들 문장은 집을 떠날 시간이에요. 집을 떠날 시간이에요. 키워드를 보세요. 보시면은 leave, 떠나다. 그리고 house, 집.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이 넣어서 문장을 완성을 해보세요. 같이 봅니다. 떠날 시간이에요. 떠나다 라는 표현. It is time to 옆에 leave를 붙여줘야겠죠. 어디를 떠나요? 집을요. 지금 house가 됩니다. 아까 배웠던 문장은요. 어디 어디를 향하여 떠나는 거기 때문에 leave 옆에 for, leave for the station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어디를 향하여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떠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leave the house 바로 옆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읽어보죠. 집을 떠날 시간이에요. It is time to leave the house. 한 번 더요. It is time to leave the house.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it is라는 표현은 축약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여요. 요거 두 개를 줄여서 it's 이런 식으로. 그래서 it is time to 또 it's time to 다 같은 의미인데요. 좀 줄여서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죠? Okay, it's time to leave the house. 여기까지 세 번째 문장이었고요. 내용이 많았네요. 바로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It is time to stop the class였죠. 수업을 마칠 시간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네 번째 문장을 봐주세요, 여러분. 수영을 마칠 시간이에요. 마칠이라는 표현이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보세요. 오케이, stop 보이시죠? 그리고 swimming 다 알 것 같은데 수영이란 뜻이에요. 이걸 넣어서 문장 완성해 봅니다. Stop swimming. 오케이, 같이 해보면요.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It is time to stop swimming. 그죠? 그래서 수영을 마치다. Stop swimming. 마칠 시간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보세요. It is time to stop swimming. 한 번 더요. It is time to stop swimming. Good job.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부터 봅니다. 아까 배웠던 표현은요. It is time to start to play basketball. 농구를 할 시간이에요. 농구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It is time to start to play basketball. 자,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그런 문장은요. 이번에는 농구가 아니라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에요.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Okay, 여러분 키워드 보세요. Begin class. 두 가지가 주어졌네요. Begin은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요. Start하고 유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lass 하면은 수업이죠. 자, 그랬을 때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만들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time to begin the class. It is time to begin the class. Okay.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It is time to begin the class. 그래서 다 뭐뭐한 시간이에요. 모든 표현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오늘의 이제 패턴을 많이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It is time to 뭐뭐하다 혹은 It's time to 뭐뭐하다 해서 뭐뭐한 시간이에요 라는 그런 기본 틀을 우리가 쭉 한번 다져봤어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표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